납품 특혜를 대가로 약 10억 원을 받아 챙긴 LG화학 전 간부 사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. 차명 계좌에서 나온 수상한 31억 원 역시 모두 납품 뒷돈으로 확인돼 검찰이 추가 기소했습니다.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. 납품 특혜 대가로 약 10억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LG화학 청주 오창 공장 전 부장 A씨. 차명 계좌에서 발견된 31억의 돈 거래 역시 갑질로 받은 뒷돈으로 확인됐습니다. 발뺌했던 A씨는 출처가 모두 확인되자 결국 납품 특혜 대가였다고 털어놨습니다. 노조와 조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먼저 뒷돈을 요구했고 업체들은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며 돈을 줬다는 겁니다. 과거 그러죠. 수주를 못 받는다 그러면 여러 업체들이 이제 수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경쟁을 하는 거죠. 협력업체 5곳에서 챙긴 돈은 무려 41억. 검찰은 시효가 남아있는 5억 8천만 원을 추가 기소하고 돈을 준 업체 부사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. 개인적으로만 쓴 게 아니고 조직 노조라든지 조직관리 비용 그리고 이제 상납하는 데도 썼다라는 진술을 하긴 했습니다. 상납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조직관리 비용으로 썼다는 부분을 확인할 만한 그런 증거가 좀 부족했습니다. 하지만 41억 가운데 A씨에게 몰수할 수 있는 돈은 15억 5천이 전부.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더라도 감옥에서 최대 7년 6개월만 버티면 나머지는 모두 A씨의 차지가 됩니다.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모든 뒷돈 거래가 드러났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25억에 대해서는 처벌도 몰수도 할 수 없습니다. 이미 공직사회를 초월한 민간 부패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